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아일랜드에 여행을 갔을 때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정말 멋지죠? 뻥이고요. 네, 이 화면은 드론 촬영 그리고 조종 연습을 할수 있는 DJI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이 DJI 시뮬레이션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촬영 연습을 하고 또 어떻게 조종 연습을 할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DJI 시뮬레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DJI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지원에서 다운로드로 가셔서 이렇게 DJI의 앱, 소프트웨어, 뭐 프로덕트 이렇게 있죠?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들어가시고요. 기타 소프트웨어 여기 가시면 DJI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소프트웨어를 지금 윈도우즈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된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DJI 시뮬레이터를 설치하시면 이렇게 스타트 탭이 뜨죠. 스타트 눌러볼게요. 굉장히 고화질의 DJI 시뮬레이터가 시작이 되는데, 먼저 보시면 스킬 트레이닝, 프리 플라이, 엔터테인먼트, 어플리케이션 트레이닝, 세팅 어바웃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키는 방향키가 아니고 키보드에 W와 S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터치하시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스킬 트레이닝을 보시면 이렇게 매직 2부터 매직 4프로, 인스파이어 1, 인스파이어 2, 매트릭스, 스파크, 그리고 매빅 에어, 상위 버전 에어 1이요. 매빅 프로. 여기에는 어베일러블 인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구입을 하셔야지 활성화되는 부채들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무료판, 트라이얼판으로 이용 가능한 건 프리플라잇이랑 엔터테인먼트 정도가 있고요. 보시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타임 트라이얼, 시간 내에 레이싱하는 게 있고, 터널 런, 게이트 통과죠. 버블 레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드가 있고요. 프리플라잇은 자유비행이죠. 이쪽을 선택한 다음에 시티맵, 아일랜드 맵이 있고, 마운틴 맵은 마운틴, 포레스트 이런 것들은 유료. 스톱 시나리오는 자유롭게 관리하는 거네요. 농장, 농장도 있고, 페이지 같은 것들도 나오는 거네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있죠. 저는 지금 키보드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로는 키보드로밖에 비행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종기, DJI 조종기를 가지고 DJI 시뮬레이터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프로그램을 끄셔야 됩니다. 자, 이제 DJI 시뮬레이터를 이 DJI 컨트롤러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터를 켜지 마시고 컨트롤러를 USB로 꽂아주세요. 컴퓨터랑 연결시킨 다음에 컨트롤러를 켜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켜면 지금 컴퓨터에서 이제 디바이스가 인식됐다고 뜨죠.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터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화면이 조종되는 게 보이시죠? 이 스틱으로 화면을 내리고, 프리 플라이. 그다음에 이 기종도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쓰는 매빅 2 프로를 사용하겠습니다. 무게가 잘못 나왔는데. 웨이트가 7.8kg가 아닌데. 네, 프리 모드는 저는 농장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륙을 해보겠습니다. 조종기를 이륙 모드로 하시고, 네, 이렇게 띄우면 됩니다. 띄우면 이렇게 시점이 나오는데, 저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고도가 나오죠. 고도, 그리고 상승 속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를 누르시면, 조종자 모드, 조종자가 어떻게 보는지
실제 이제 조종기를 통해서 보는 화면이 나오고, 또 누르면 드론이 보는 화면이 나오죠. 또 누르면 이제 드론을 또 3인칭으로 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촬영 모드가 있는데, 요 모드를 사용하시면 이건 약간 조종자 입장에서 볼수 있겠죠? 그런 촬영 연습을 하실 수 있고, 저는 이 모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곡을 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DJI 곡을 끼시고 비행한다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는 이런 전기줄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전기줄은 안 걸리네요. 그다음에 이제 짐벌 컨트롤도 여기 있는 짐벌 스틱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쭉 비행하다가 짐벌을 올리면서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이런 장면도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정말 멋지죠? 다음에 POI 비행도 연습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촬영은 자동 기능도 있지만 저는 수동 촬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을 가운데 두고 자연스럽게 이동 POI를 촬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좀 뒤로 살짝 멀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조종기의 롤 값, 요 값, 뭐 피치 값 이런 게 약간씩 조금 안 맞아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감도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촬영할 때 하는 감도보다는 조금 빨리 여우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잡으면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두 가지를 조합해서 짐벌을 내리면서 POI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걸또 적절히 편집하면 좋은 영상이 나오는 거겠죠? 지금 위에 보시면 배터리 잔량도 있고요. 현재 23분 남아있네요. 굉장히 좀 실제와 나름 비슷하게 만들었고, 이 홈포인트도 지금 보이시죠? 홈포인트. 좌측 레이더에 홈포인트와 드론의 위치, 드론이 보는 방향 이게 있어요. 그 실제로 이게 홈포인트에서 반대로 멀리 보내면 노코는 아니고 이제 저게 되더라고요. 화면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FPV의 지연 이런 것까지 구현을 잘 해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천천히 차도를 따라가면서 비행. 조종자인가? 조종자네요. 아, 조종자가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비행을 할 수도, 오! 박았다. 수도 있고, 보통은 또 요런 거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실제 매빅2 프로랑은 조금 다르게 밀립니다. 뒤로 빠지면서 상승, 짐벌을 살짝씩 아래로 쭉. 요런 것도 많이 하시죠. 아, 전깃줄. 오, 이게 실제였으면 지금 이 전깃줄에 걸려서 추락했어요.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아주 위험한 비행이었습니다. 한번 멀리 또 가볼게요. 이런 거할수 있는 거지. 현재 밑에 보시면 거리 450m, 높이가 60m 고도죠. 이런 화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조종할 때이 화면들을 어떻게 신경 써야 되는지. 실제로 조종만 하다 보면은 이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드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시뮬레이터의 장점,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실제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어떤 그런 좋은 결과를 찾기 위한 그 과정이다 보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실제 드론의 그런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쫙 이렇게 멀리서 보면 막 산도 있고 멋지네요. 네, 여기가 이제 벽이에요. 벽은 떨어져요. 이렇게. 실제 추락할 땐 요거보다 더 심하게 떨어지죠. 이거 추락 장면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게 되게 팡 튕겨나가더라고.
이렇게 막 튕겨나가서 떨어져요. 아, 마음이 아프네. 어떻게 추락하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추락하지? 조종자 입장에서 보는 추락 모습. 오! 아, 약간 PTSD 오네요. 현대 PTSD 좀 오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서, 타임 트라이얼이랑 터널 런이랑 버블 레이스가 있는데요. 터널 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조종기가 살짝 먹히는 조종기. 네, 1점. 아, 잠깐 어이가 좀 없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이상하다. 자, 시점을 바꿔야겠네요. 네, 요 시점으로. 아, 약간. 하나, 둘, 아, 왜 요우가 자꾸 돌아? 아, 이게 너무 민감한데? 난리 났어. 이게 드론이 엄청 밀려요. 자, 엔터테인먼트 하나만 더 할게요. 터널 런 말고. 에빅2 프로 너무 큰것 같아. 아, 남자는 인스파이어지. 더큰 거였어요. 버블 레이스. 네, 남자는 인스파이어지. 남자는 인스파이어. 하자. 아, 역시 인스는 요거죠. 날개 올라가는. 다리 올라가는. 하자, 하자. 네. 아, 이렇게 엄청 밀려요, 이게 진짜. 아, 진짜. 조종을 못하지 않는 편인데, 이게 딱 서야 되는데. 네. 미세 조종. 뭐 거의 뭐 매빅 미니로 날려야겠는데 이 정도면. 자. 가자. 하나 포기. 어?